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마치 중간평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 대한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평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너희 생각은 무엇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대답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남들의 생각이 아닌 바로 내 생각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누구나 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은 내 생각을 밝히는 질문입니다. 평생 학교에서 은행 적금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또 제자들은 대답하는 이런 모델은 훗날 교회의 교육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교리 문답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해왔습니다. 질문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누구에게나 나만의 대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적이고 또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곧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결정 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뿐인 삶, 내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정답을 말해주는 교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과 대답을 게을리한 까닭에 오늘의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은 뻔한 정답과 같은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시대정신, 역사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생생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길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